악성후염이 감염된 것 같아요. 일단 포맷부터 하고 살릴 수 있는 파일들은 최대한 살려볼게요. 과거 집만의 컴퓨터를 고쳐주던 정민. 나 창고 정리 먼저 하고 있을 테니까 이거 다 마무리하고 와. 네. 집만이 방을 떠나자 정민은 주머니에서 무언가 꺼내더니 별거 아니네. 그는 집만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볼 수 있는 바이러스를 설치하고 아니 정진만이 접속을 해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하지 하여간 이 무식한 새끼들 진짜 그때 컴퓨터를 켠 집만 정민은 바빌론이라는 용병 회사를 도와 집만의 쇼핑몰을 해킹하는 데 성공했었죠. 아무튼 나 안에 들어왔고 정전 여기 잡아놓은 사진 받으셨죠? 3일 안에 이 쇼핑몰 넘기는 거 내가 1등 공신인 겁니다. 정민은 지안을 바빌론에게 넘기려고 하죠. 너 혼란스럽지? 지금 막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헷갈리고 그치? 나한테 알고 싶지 않아?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궁금하지 정지안? 이거 잘 봐. 내가 너희 삼촌 어떻게 보냈는지. 곧이어 집만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영상을 틀어주는 정민. 살려줘 삼촌. 나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죽이기만 해봐. 그럼 네 조카 정지안. 살려줘 삼촌. 바벨린 바로 죽일 거야. 아! 정민은 지안의 목숨으로 집만을 협박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진만은 바빌론 쪽에 약속 지키라고 똑바로 전해. 그 후 진만은 화장실로 들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죠. 진짜 예술이지 않냐? 목소리 어떻게 한 거야? 저런 말 한 적 없는데. 목소리 딥페이크는 이제 흔한 기술이지. 정지아는 똥멍충이 정지하는 똥멍충이 니네 삼촌도 참 야 단다긴다 하는 정신만이 그 이딴 허접한 걸로 바로 넘어가고 죽어버려 그 대단하다는 바빌론이 그렇게까지 조심하길래 나 솔직히 존나 쫄았거든 근데 이게 너무 별게 아닌 거야 근데 또 생각해보면 내가 그만큼 또 능력이 있는 거겠지? 그래서 그들이 나 선택한 건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는 지안은 그를 도발하기 시작하고 바빌론이 머리에 총겨놓으니까 지안만 살아보겠다고 여기까지 끌려온 겁쟁이 주제! 으이씨! 원래 겁 많은 새끼들이 비겁하게 개같이 떼거리로 짖어대는 거야! 계속 씨부리고 위기의 순간에선 모든 상황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해. 또 한 번 삼촌의 조언을 떠올리는 지안. 그런데 먹이사슬의 탑이었던 정진만이 내가 짠 덫에 걸려 죽었다. 그렇다면 내가 정진만보다 강자란 얘기지. 네가 그런다고 나한테서 도망을. 약자는 주제 파악을 잘하고 선택을 잘해야 돼. 이 멍청아. 그렇게 정민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지만 아직 위기가 끝난 건 아니었죠. 아야 쿠마야 서둘러라. 야 뛰어 진입해. 니네 혼자서 그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고 브라더의 도움으로 대피하지만 잠시 시간을 벌 뿐이었죠. 야, 가스다, 가스! 지금! 잠시 한숨을 돌리는 세 사람. 하지만 아, 그만해! 그만해!
네가 정지한이구나. 그때 지안의 무에타이셋은 파신이 그녀를 구해주죠. 시간이 없어. 준비하자. 베일 온다. 베일? 파신의 입에서 나온 베일이라는 사람은 지안 몸을 죽인 너. 지안과도 연관이 있는 사람이었고. 고생했다. 아 팀장님 저 진짜 오늘이 그날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뭐 우리 지옥 가는 날? 과거 바빌론에서 용병 생활을 했었던 진만. 베일이랑 성준현 팀 아직 베이스 캠프 도착 안 했습니다. 오전으로 교신 안 돼? 오전 끊긴 지 한 시간 정도 됩니다. 진만의 팀원이었던 베일을 찾기 위해 그가 직접 나서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진만보다 다른 팀원이 베일을 먼저 발견하고 엄마? 표정 뭐냐? 귀신이라도 봤냐? 베일이 민간인을 죽인 듯한 현장에 팀원은 당혹스럽기만 한데 그 내가 죽인 게 아닌데 얘가 죽였지. 그게 우리 시나리오입니까? 그럼 얘는 곧이어 진만이 현장에 도착하고 민간인들 살린답시고 오버하다가 그렇게 내가 그냥 가자니까. 하지만 현장은 그들의 주장과는 전혀 맞지 않았죠. 목격자는 없어야지. 태연하게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려는 베일. 하지만 진만은 그러지 않았죠. 막내 김성환 머리에 박혀있던 단어는 45구경이었습니다. 반군들한테 수거한 총 중에는 45구경짜리는 없었습니다. 너 이제 우리 뒤도 파고 다니냐? 그냥 네가 본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바빌론에서는 그냥 넘어가자고 하지만 진만은 갈등하는데 Let me ask you again. Did you or did you not see the dependent killing civilians? I need your answer. I didn't. Due to lack of evidence, the defendant was found not guilty. 진만의 위증으로 무죄 선고를 받는 베일. 곧이어 두 사람은 같은 팀으로 작전에 투입되고 경고하는데 지난번처럼 단독 행동해서 문제 일으키지 마. 대답하라고. 저번 재판장에서 팀장이 나 쳐다보는 눈이 확 죽여버리고 싶어하는 눈빛이더라고. 그렇게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깊어집니다. 곧이어 목표했던 타겟을 잡는 데 성공하지만 타겟 외에 민간인이 있는 흔적을 발견한 진만. 그 후 팀원들을 철수시키고 사라진 민간인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미네와 처음 마주하는 진만. 장사고 요간든 동쇼. 미네를 데리고 탈출하던 진만은 재미 보려고 혼자 남았냐? 베일과 마주칩니다. 어떻게든 미네를 구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계속해서 쫓아오는 베일. 결국 그녀를 보내고 베일과 맞섭니다. 너 내가 왜 용병하는지 아냐? 난 그냥 사람 죽이는 게 좋아. 그래서 용병을 지원했어. 여기선 적당한 원칙만 지켜주면 마음껏 사람 죽이면서 돈도 버니까. 피하 식별이니 민간인 보호니 일단 원칙들 자꾸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마음 같아선 아군이고 적군이고 다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넌 쫄 때 항상 그 표정이더라. 과연 두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킬러들의 쇼핑몰이었습니다. 킬러들의 쇼핑몰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